리서치 명가 메르츠 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가 드디어 출간됐습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쌓아주고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짚어주는 투자의 필수 코스, 모든 업종별 분석과 전망, 그리고 펀드 매니저를 위한 기초 교육 자료까지 최초로 공개합니다.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쩔레동화의 박정호입니다. 자, 제가 요즘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말, 한 번도 제가 일면식도 안 한 분들이지만, 참 감사드려야 될 분들이 이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 특히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택배 부탁했었을 때 택배 배달해 주신 분들이에요. 요즘 코로나19로 저희 아파트 단지도 직접 들어오는데 몇 가지 절차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도 가능하면 예전에는 직접 현장 가서 보고 사는 것들 중에 몇 가지는 이제 그냥 이커머스에서 주문해서 배달을 시키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제가 얼굴도 알게 된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요즘 언론을 보니까 이분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되게 열악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상황이 어떤지 저도 궁금했었는데, 마침 제 오랜 지인이자 언론인이었었던 분께서 갑자기 작가로 돌변하셔서, 그리고 이런 배달과 유통의 현장을 직접 알기 위해 직접 배달업에 종사까지 하시면서 뭐든 다 배달합니다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이 택배, 어떻게 보면 요즘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르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내용을 좀 정리하신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바로 김하영 전직 기자님, 지금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본인이 또 본인 소개하셔야 될 거 있으면 좀 해주시죠. 저야 예전에 언론사에 계셨을 때 뵀던 사람으로서 뭐 입에 벌써 기자님이라는 게 붙었던 사람인데, 뭐 또 소개하실 게 있을까요? 예, 지금도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뿐이지, 계속 글 쓰시는 건 계속. 예, 글 쓰는 건 계속 하니까 비슷한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한 기자를 한 13년 정도 하다가 2014년에 일단 그만두고, 아내랑 같이 여행을 좀 길게 했어요. 1년 넘게. 아. 예,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언론 쪽에 일을 하다가 올해 초에 그 뭔가 좀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경험해 봐야겠다. 그리고 이야기를 좀 써봐야겠다라고 해서 그 경험을 한 뒤에 책을 뭐든 배달합니다. 써서 최근에 냈습니다. 네. 사실 우리 김 기자님, 이제는 작가님이신데, 예전에도 제가 글 쓰신 걸 보면 참 이렇게 한 단어를 약간은 심심한 듯하지만 정말 자꾸 되뇌이게 만드는 걸 잘 뽑아내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것도 참 저도 뭐든 다 배달한다라는 게 그 업종의 현황도 좀 담겨져 있으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분들의 어떤 전체적인 슬로건 같은 것도 느껴지고, 정말 제목이 끝내주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한테는 대학교 우리 동창이고 그래서 옛날부터 그냥 친구처럼 지내다가 어쩌다가 기자님이라고도 부르고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책 쓰셨으니까 작가님이긴 하는데, 아니 그 가끔 이제 책 내용을 봤더니 그냥 잠깐 취재로 한 일주일 있었나 보다 했는데, 오늘 팔이 안 좋다고 하시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많이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플랫폼 근로자로 오랫동안 일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세요? 일단 그 플랫폼 노동에 대한 관심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냥요? 업으로? 예, 이 업이 도대체 어떻게 지금 생겼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 계기가 제가 그 여행을 할 때 2015년이었는데 그 미국 LA에서 그 외곽에 있는 모텔에서 하루 묵은 적이 있어요. 네. 다음 날 아침에 새벽에 일찍 공항을 가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버스로는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죠. 네. 불가능해요. 한 세 번 갈아타야 되고 배차 간격도 한 시간이 넘고. 그래서 모텔 주인한테 그 택시 좀 불러줄 수 있겠냐 물어봤죠. 그때 모텔 주인이 불러줄 수는 있는데 한 100달러 넘게 나올 거야. 자, 그러지 말고 우버를 부르는 게 어때? 그러는 거예요. 우버는 한 50달러에 갈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 이제 우버 깔고 다음날 우버를 호출을 했죠. 우버를 그때 처음 써보신 거구나. 네, 그때 처음 써봤죠. 그때 뭐 우리나라에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이제 우버 이제 차가 왔어요. 왔는데 현대 소나타예요. 네. 차를 딱 탔는데 이제 차가 이제 갓 비닐 뜯은 것 같은 세차 냄새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래가지고 그 드라이버한테 세차 뽑았나봐 그랬더니 뭐 블루라이트 조명이 마음에 들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원래 부업으로 우버를 하다 보니 수입이 괜찮은 것 같아서 전업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 전업으로 바꾸고 보니까 평점을 잘 받아야 되는데 네. 자기 낡은 차로는 평점이 안 나오니까 이 전업을 하기 위해서 새 차를 뽑았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입장에선 우버라는 생태계를 처음 봤을 때 충격이죠, 거의.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는 뭐 차에 만족하고 고객들도 네. 만족하고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갔어요. 결국 요금은 한 $50 나왔고, 45달러 나왔고, 팁으로 $5 줬고. 근데 그 우버 기사가 27%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수수료 떼고. 네. 뭐 그렇게 그러면 자기가 이제 차 이제 할부 내고 보험료 네. 내고 뭐 기름값 내고 다 하겠죠. 네.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소동이 논란이 일어났죠. 우버 드라이버들이 네, 네. 우리 근로자 지위 인정 소송을 내고 네, 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AB5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뭐 테스트를 해서 뭐 직접 고용하라는 식으로 판결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이게 부업일 때는 네. 그러니까 자기 가외 소득으로 벌기에는 괜찮은 잡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전업이 되는 순간. 네. 미국에서는 특히 건강보험이나 연금이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돈을 더 받거나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더 받거나 아니면은 우버가 그거를 내주길 바라는 거죠. 근데 저도 이 플랫폼 노동이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이게 최저임금 기준으로 설명이 안 되는 회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지 않는 코스트가 많죠. 보이지 않는 코스트가 많은 거죠. 네. 그게 우리나라에도 점점 이 문제가 불거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 예를 뭐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도 지금 뭐 타다 갈등도 있었죠. 네. 그리고 이런 음식 배달 플랫폼 계속 늘어나면서 거기에 종사자들도 늘어나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자 해서 이 일을 시작했던 거죠. 아. 자, 그런데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거. 네. 요즘 정말 이 업종에 계신 분들이 일이 얼마나 더 많아진 겁니까? 감이 안 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한 일이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이었어요. 예. 쿠팡 물류센터 가면은 그 일이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네. IB, OB, 허브라고 그래요. 그게 각각 네. 뭔지 몰라요. 예, IB는 입고. 입고. 그러니까 쿠팡은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예. 물건을 미리 매입해서 예. 물류센터에 적재해놓은 뒤에 예.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걸 바로 픽업해서 배송을 네.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IB는 물건이 들어오면은 적재하는 입고. 그리고 OB는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집어서 포장해서 보내는 출고. 아, 출고. 그러니까 허브는 이제 그렇게 포장된 물품들을 각 이제 지역 센터로 보내는 그러니까 상하차 업무죠.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오비가 좀 덜 힘들다고 그랬어요. 예, 오비를 했어요, 제가. 아, 그러면 뭐 제 느낌에는 입고를 관리하는 거니까 약간 이건 갑 아니에요? 어느 업체 걸 받아들여 이것까지 정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거는 IB. 아, 그건 입고 IB. 그게 저는 출고. 아, 출고. 예, 이제 아. 주문 들어오면 이제 PDA에서 목록을 보고서 네네. 각 위치에 가가지고 네. 카트에 물건을 담아서 포장대에 갖다 주는 일이거든요. 아, 아, 아. 그 일을 했었는데 네. 제가 2월 초부터 그 일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일하는 물류센터에 한 층, 여러 층이 있는데 한 층에 보통 A, B, C 구역이 있어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물건들이 다 쌓여 있고 뭐 라면 한 박스, 뭐 물 한 팩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담아서 나르는데 한 2월 말이었나 3월 초에 그 대구에서 확진 사태가 터졌죠. 네. 그러고서 갑자기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약간 좀 이렇게 주문이 뜸한 시간이 있긴 했어요. 예. 그 비는 시간에 뭐 재고 주사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런 빈 틈이 전혀 없어졌고 그리고 아까 A, B, C 구역까지 있었는데 네. 어느 날 갔더니 갑자기 D 구역이 하나 더 생겼더라고요. A, B, C 구역만 해도 축구장만한데 한 보조 축구장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상상이 안 가네요. 예, 그래서 물류센터가 안 그래도 넓었는데
그렇게 빈 공간이 많은지 몰랐을 정도로 거기까지 물건이 꽉꽉 차가지고 그 정도로 물량이 늘어났죠. 그러면 일단 뭐 당연히 뭐 저도 물량은 좀 많이 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이제 일견 생각엔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네. 여러 오프라인 직종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일자리를 잃은 분들도 계셔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런 배송 관련한 업체에 더 많이 프리랜서 경으로 그렇죠. 나도 일하겠다 와가지고 이렇게 일하겠다는 사람도 늘어나서 업무도 좀 분담이 되고 뭐 이럴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일단 물량 자체가 늘었고요. 그리고 일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늘었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일할 때만 해도 그러니까 저희 하루에 그 한 층에 투입된 인력이 한 출고 업무 같은 경우는 한 6, 7명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아 이렇게 적은 사람으로도 이게 유지가 되는구나 제가 놀랄 정도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대기실 가면은 바글바글할 정도로 엄청나게 늘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때 제가 2월 달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3월 넘어갈 때 그 개강 때인데 이렇게 온라인 대학 수업도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어가지고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늘기 시작했어요. 아. 네. 부모님 거기 일하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끌고 오더라고요. 집에서 놀지 말고 와서 게임만 하지 말고 일 좀 하라고. 아 저희 학교에도 한 명 있어요. 네. 그래서 교수님 저 아버지랑 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고서 이제 좀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네. 한 4월, 5월, 한 6월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실직자분들이 오시기 네. 시작했어요. 네. 특히나 그 실직자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괜찮았는데 그 실업급여를 못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늘기 시작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실업급여도 수급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게 끝나면서 이제 실업급여를 더 이상 못 받게 되신 분들이 또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쟁률은 좀 더 치열해진 것 같기도 해요. 아, 그거 하겠다고 다 뽑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이제 네. 뒤에 부분에 제가 정말 또 궁금한 건 있어요. 저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아마 그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쿠팡이라는 거길 통해서 우리의 소비 행태. 네. 그 책에도 그 챕터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네. 쿠팡을 어떻게 쓰는가.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여쭤볼 텐데 일단 요즘 가장 걱정도 되고 뭐 그런 게 요즘 뭐 이게 산재가 그쪽에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 정도로 상황이 뭐 안 좋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 택배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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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택배 과로사 문제가 올해 큰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만큼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 다 일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체감이 잘 안 돼. 그냥 힘들다 그러면 뭐 어떻게 느껴야 될까요? 뭐 상황이 그려지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직접 쿠팡 배송을 하진 않았는데, 예. 일단 배송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일단 기준 물량 자체가 네. 한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해요. 배.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루 8시간 해야 될 거를 한 뭐 10시간, 11시간, 뭐 12시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또 산업적으로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는 배송 기사들이 그러니까 직고용한 인력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물량을 어느 정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유연하게 투입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그 A, B, C, D 동이 있는데 A 지역에 물량이 많아서 오래 걸리고 대신에 D 지역은 일찍 끝났다. 그러면 D의 기사를 A 지역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D 기사에게는 추가 업무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쿠팡은 어느 정도 좀 물량 할당이 되고 그리고 또 초과 물량은 또 쿠팡 플렉스라는 걸 아시죠? 네, 알죠. 예. 예, 일반인들이 자기 차로 예. 가서 물량을 받아서 예. 건당 수수료를 받고 배송을 예. 하는 또 플렉스 물량으로 풀기도 해요. 예,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일반 그런 우리가 보통 아는 택배기사들은 자기 담당 구역이 있고 거기에 떨어진 물량은 무조건 다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하긴 뭐 지금도 원래 책정됐던 과업도 좀 빡빡했었는데 네. 추가적으로 늘었으니까요. 자, 그 과정에서 혹시 이제 우리 쩔레동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요즘 대학생 친구들도 많이 보거든요. 네. 이런 쪽 알바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아예 이거를 좀 뭐 플렉스 형태든 아니면 뭐 아예 내가 이걸 직업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에게 뭔가 또 팁도 좀 주신다면요. 네. 그 제가 1년 동안 세 가지를 했습니다. 네.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이랑 그다음 배민 커넥트 그리고 카카오 대리기사 세 가지를 했는데 일단 제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는데
참 힘들죠. 몸이 힘들죠. 네. 네. 더군다나 그 전에 제가 몸 쓰던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처음에는 무지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익숙해지긴 하는데, 근데 익숙해지고 좀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임금에 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 딱 최저임금이니까. 네네네. 그래도 쿠팡에서는 뭐 주유수당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잘 돼 있긴 해요. 또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면 4대 보험도 가입도 되고. 아, 그때 제가 결정타를 맞았던 게 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아.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 1.5%였나요? 네. 예. 그럼 아, 더 이상 좀 최저임금에 좀 불만족스러워서 그때 이제 시작한 게 한 배민 커넥트였어요. 배민 커넥트. 네, 배민 커넥트 광고 보면은 원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아, 예. 이제 뭔지 알았어요. 또 시간당 평균 15,000원이에요. 네, 네. 그래서 한 15,000원 정도 가능할 줄 알고 시작을 네. 했죠. 네. 15,000원이면은 시급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지역별로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 배민 커넥트로 이제 배달을 할 때 네. 딱 시간이 1시간에 네. 배달 최대 할 수 있는 건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네. 네. 음식점 가면은 음식점에서 조리하는 시간이 있고 또 그걸 받아서 배달하는 시간이 있고 네. 그럼 보통 그거를 짧게는 10분 길게는 한 20분까지 봐야 돼요. 그러면 한 건에 한 15분 걸린다 보면은 1시간 동안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4건 정도잖아요. 어. 보통 평균 한 3건, 4건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배달료가 원래 기본 요금은 3,000원이거든요. 네. 거리에 따라 좀 늘어서 4,000원까지. 네. 그러면은 1시간에 4건을 해도 네. 한 12,000원, 15,000원 정도밖에 그렇네. 안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거기에서 소득세 떼고 또 운전자 보험료 떼고 산재 보험료 떼고. 아. 또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주문이 항상 넘쳐서 네. 최대 풀로 일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거고. 그렇네요. 예. 근데 또 주문이 뜸할 때가 있어요. 네. 또 요즘은 또 코로나 거리두기 이것 때문에 음식 배달이 엄청 늘었는데 음식 배달이 계절을 타더라고요. 어, 그래요? 언제를 그럼 겨울이 더 제일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날씨가 좋을 때는 아, 배달이 적고 예. 날씨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나가서 먹는 네, 경우가 네. 많은가 봐요.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춥거나 아, 너무 덥거나 그러면 집에서 네, 집에서 이제 배달시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가을에 올 가을에 한창 이렇게 날씨 좋고 또 코로나도 좀 잠잠할 때 그때는 참 배달이 되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거는 자기가 수수료 건당 수수료를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자기가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시간당 임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물류센터든 편의점 아르바이트든 시급을 받는 거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런 플랫폼 노동 이런 건당 수수료를 받는 일은 항상 그런 그 경영상의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 영업상의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자기가 또 안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에 혹시 이제 근무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차이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예. 예. 아, 그리고 저는 그런 비용까지 공제된다고는 생각을 못 했었었거든요. 아, 근데 그것도 다 의무 사항인가요? 아, 이게 업체별로 조금 다르군요. 아, 또 다르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쪽 업체 예를 들어서 좀 일을 하고 싶다라고 누가 그런다면 뭐 물론 그것도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일반 통상적인 직업 구하는 것보단 경쟁률이 좀 낮나요? 아니면 몇 번 트라이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일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라는 거. 거의 없다. 쿠팡 같은 경우는 일용직을 문자로 지원을 하거든요. 네. 근데 뭐 면접을 보거나 뭐 이런 절차가 전혀 없이 그냥 그날 그날 쿠팡의 그냥 인력 수급 상태에 따라서 네.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네. 거절을 당하거나 하는 케이스가 많고 배민이나 대리운전 같은 경우는 그냥 어플리케이션 깔고 뭐 쿠팡 이츠도 마찬가지고요. 네. 등록하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제 아예 이제 나름대로 이제 물리를 트신 분이시죠. 오늘 날씨도 그렇고 오늘 상황을 보니 오늘은 내가 쿠팡 쪽이 아니라 배민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오늘 배민 했다가 오늘은 또 봤더니 이제 뭐 쿠팡이 더 적합한 배달 타이밍이네. 그럼 그렇게 하고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저도 그렇게 했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 같은 경우는 올해 그러니까 저는 올해 대리운전을 많이 못했거든요. 네.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이게 콜 수가 확확확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한 50% 이상 빠졌다고 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식당도 다 9시에 문을 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리기사 같은 경우는 피크타임이 보통 저녁 8시부터 네. 한 새벽 1시 그 정도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한 최소 하룻밤에 한 5콜은 타야 그래도 자기가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요즘 같은 경우는 9시에 다 끝나버리니까 5콜이 안 되죠. 피크타임이 그냥 거기에 다 몰려버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콜 자체가 거의 한 절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죠. 근데 이럴 때는 그러면 이제 쿠팡 물류센터 일을 알아보거나 뭐 음식 배달을 알아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일한 날수로 치면은 그래도 음식 배달이 제일 많이 한 것 같긴 해요. 그건 접근이 너무 쉽거든요.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의 전체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이게 통계를 잡기가 되게 힘든 게 뭐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거나 뭐 전체 인원이 산재보험에 뭐 특수 형태 근로자로 가입이 돼 있으면 모르는데 이게 좀 들쑥날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리기사 숫자를 산출하는 것도 네. 각 연구기관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뭐 노조에서는 30만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네. 또 어떤 연구보고서에서는 16만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추산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16만 추산 근거가 그거예요. 뭐예요? 카카오 대리운전 등록기사가 15만 정도 된다는 네. 거예요. 근데 그 대리기사의 한 80%에서 90% 정도가 거기서 일하니까 카카오 대리를 깔 등록이 돼 있다라는 전제하에 역추산을 한 거죠. 그만큼 추산이 어렵긴 한데 네. 한 170만 뭐 그렇게 보는 통계도 있고. 이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의 전체 숫자가 170만. 그러니까 플랫폼 그뿐만이 아니라 네. 뭐 요즘 뭐 저기 대리기사뿐만이 아니라 대리기사 배달 대행 네. 또 택배 택배. 네. 배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냥 등록만 해놓고 안 나오시는 허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예. 아, 뭐 아니면 뭐 일주일에 뭐 한두 하루 이틀 일하시거나 이렇게 또 중복되는 케이스도 많고.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하여간 정확한 거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죠, 진짜. 예. 야, 170만이라고 추산한 숫자가 나왔다는 것 자체도 생각보다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 예전에 그 뭐 언론사에 계셨을 때도 누구보다도 사회 문제 여러 가지 굉장히 가까이 가고 본질을 알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하셨었는데 이번에 직접 이렇게 배달 현장도 직접 체험하면서도 많은 이런 현장에 있었던 애로사항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다른 분들과 달리 뭔가 사회 비판과 관련된 일을 해보셨던 분으로서 이쪽 업종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엄연한 하나의 섹터고 규모도 그것도 굉장히 커졌는데 네. 이걸 어떻게 저희가 좀 뭐라 할까요? 좀 더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대리기사 같은 경우에 네. 시장이 3조 규모로 추산하더라고요. 연간 3조 규모. 지금은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게 그 대리기사가 그래도 이 업계에서는 수입이 좀 괜찮다는 편에 속하는 직업이었어요. 네. 네. 하루에 나가면 한 10만 원 정도는 그래도 번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일단 산업 자체적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그 전에도 술 문화가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거죠. 직장들 회식도 좀 안 하는 분위기고 그리고 뭐 한 2시, 3시 막 밤새 술 마시는 분위기도 좀 없어지고. 맞아요. 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요즘 술 잘 안 마신다고 그러고. 맞아요. 올해 대리기사신 분들은 그걸 다 느끼더라고요. 피크타임이 점점 앞으로 당겨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해 뜨면 집에 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1시, 12시에 그냥 퇴근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런데 이렇게 그 산업 자체도 줄어들고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는데 네. 제가 대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음식 배달할 때는 건당 뭐 3,000원, 뭐 3,500원 받을 때 받다가 네. 네. 대리 한 콜 타면은 한 20%를 수수료로 떼고 네. 80%를 자기가 가지거든요. 그러면 2만 원이라고 하면 16,000원이 그렇죠. 오!
그럼 다 대리를 진짜 해야 되네. 네. 그래가지고 한 보통 한 40분 걸려가지고 네. 한 번 하면은 네. 시간당 수입은 괜찮죠. 네. 그런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든요. 아, 서로 받는 일하고. 네. 하긴 진짜 멀리 계신 분도 열심히 막 뛰어오셔서 네. 왜 이렇게 오시는데 아 그게 내가 받아야 되니까 그런 네. 거구나. 근데 이게 그 이건 어쨌든 건당 수수료 체계이기 때문에 콜을 못 잡으면은 그 대기 시간은 다 자기 비용인 거예요. 회사에 다니면은 약간 뭐 좀 쉬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제 임금에서 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항상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항상 안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회 문화적 변수 네. 그리고 이런 코로나 같은 그런 재난적 상황 이런 것까지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고용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지. 네. 네. 또 대리기사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도 거의 가입이 안 돼 있거든요. 이런 리스크들을 다 자기가 떠안아야 되는 걸 감수하면은 네. 그러니까 시간당 뭐 8천 원, 만 원 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저는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들 특히나 이렇게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진 분들 일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 기준을 아, 달리 적용해야 네, 된다. 높이 적용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 내가 한 시간에 8,590원 벌었다고 해서 네. 최저임금만큼 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네. 주휴수당도 없죠. 퇴직금도 없죠. 그런 국민연금, 건강보험 다 개인이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 1시간에 12,000원, 15,000원은 벌어야 어디 다른 직장에서 최저임금 정도의 직업이 된다라는 아. 걸 염두에 둬야 되고 예. 그리고 음식 배달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요즘 뭐 그 기사들의 뭐 음식 배달 라이더가 뭐 억대 연봉이다. 저도 많이 봤어요. 네, 뭐 한 달에 뭐 500 넘게 번다. 뭐. 그 사실이라고 뭐 TV에 나오신 분도 봤는데. 예, 근데 그것도 어느 특정 지역은 그럴 수 있죠. 아, 특정 지역. 이렇게 서울 강남처럼. 네. 그러니까 직주가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곳. 네. 그러니까 직장도 많고 아파트도 많고 그래가지고 네. 낮에는 오피스 배달 많고 저녁에는 이제 주거지 배달만큼 아, 거의 24시간 가동될 그렇죠. 수 있는. 아. 근데 광화문 같은 경우는 아, 안 되죠. 안 되죠. 점심 때는 이렇게 넘쳐나는데 네. 저녁 때 되면 뚝 끊어지고. 뚝 끊어지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버는 경우는 그렇게 강남이나 서초나 뭐 이렇게 직장과 그 주거지가 밀집돼 있는 곳에 하는 거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어쨌든 건당 수수료 3,000원이잖아요. 네. 그 배달 대행 기사들 얘기 들어보면은 하루에 최소 30건. 30건. 네, 최소 30건은 해야 그래도 뭐 그냥 월급 정도 받아간다라고 하고 50건은 해야 그래도 아, 돈 좀 벌었네 싶을 오.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하루에 50건을 기준으로 하면은 네. 50건을 배달하려면은 이거를 50건을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할 때까지 이렇게 균등하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식은 주문은 피크 시간 있잖아요. 네, 네. 점심 한두 시간 예. 또 저녁 한두 시간 예. 아니면 또 야식 한두 시간 네. 이 피크 시간에 집중적으로 주문이 몰리기 때문에 네. 그 시간 안에 다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50건이라고 하면은 그 점심 때 20건, 뭐 저녁 때 20건, 야식 10건 이렇게 그 시간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즘 한 그 소비자들의 불만인 묶음 배달이 나오는 거죠. 아, 맞아요. 예. 한 번에 6, 7개씩 넣어가지고 예. 뭐 그렇게 해야 그렇게 벌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주문해서 조리를 하고 그 배달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또 무리하게 고개 운전을 하거나 뭐 신호 위반을 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하셔야 될 게 안전 문제. 어떤 안전? 그러니까 어쨌든 배달은 뭐 자전거로 하든 전동 예. 킥보드로 하든 오토바이로 하든 그 항상 안전 위험 문제가 따르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얼마 전에 배달하다가 팔이 부러졌는데. 아유. 요즘 블랙아이스라고 하죠. 네. 그 산화로 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네. 얼려있는 그냥 쭉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런 안전 문제도 항상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관련 있는 분야에서 종사해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상시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마주치는 분들인데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런 거를 하려고 또 관심 있는 분들도 요즘 너무 많은데 거기에는 어떤 급여 체계와 어떤 생태계가 있는지 좀 더 말씀을 들어봤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더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싶은 거 있으면 제가 놓친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또 특히 책에는 워낙 그 사례를 너무 또 재밌는 걸 들어주셔서 저도 사실 바빠서 다는 못 보고 중간중간 보다가 그랬었는데 또 말씀 좀 해주시고요. 밖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비 올 때는 비 맞아야 되고 눈 올 때는 눈 맞아야 되고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또 덥고 네. 그 점이 제일 힘들다라는 걸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네. 네.
그래도 뭐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꽤 있어요. 배달 노동자라고 하죠. 이런 분들의 플랫폼 노동자, 이런 또 코로나 시대에 네. 또 필수 직군이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예, 사회적 존중도 좀 높아졌다는 걸 느끼고 네. 또 음식 늦었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도 거의 없어요, 사실은. 뭐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인사도 잘하시고 네. 그리고 뭐 보람도 좀 많이 느낄 때도 많죠. 그러니까 그 진짜 자영업자분들 음식점 하시면서 되게 열심히들 살아가시는데 그분들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제 라이더가 부족해서 배차가 안 잡히면은 그렇게 이제 발을 동동 구르세요. 주문은 들어오는데 팔 수가 없을 때. 그렇죠. 또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네,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네,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대리운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대리운전이 활성화된 나라가 없죠. 뭐 그런 제도적 뭐 일제식 음주 단속이나 뭐 이런 제도적 차이점 때문이라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좀 안전하다라는 치안이 그런 신뢰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어쨌든 술 드신 분들이 음주운전하지 않게 음주운전 방지하는 역할도 하는 사회적 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어쨌든 남들이 보기에는 알바 같고 좀 하찮은 일 같지만 좀 일의 의미나 보람을 찾으면 그래도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쪽 업에 뭐 그렇게 뭐 진짜 또 오래 종사하셨던 것도 아니지만 네. 뭐 이렇게 기자 생활 하시다가 그런 업을 알고 이렇게 그쪽에 이제 지금 종사하고 있는 와중에 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아 나도 예전에는 배달을 서비스를 받던 입장에서 이제 하려고 내가 취재 차원에서 이걸 해보니까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더라 이런 건 좀 고쳐야겠다 몇 가지 그런 거 있으면 또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이게 좀 딜레마가 있어요. 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 소비자분들이 네. 착하셔서 네. 비 올 때 눈 올 때는 네. 배달을 안 시켜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배달에서 일단 먹고 사는 그렇네. 라이더들은 그렇네. 네. 아 물론 그러니까 오늘도 어제도 눈이 많이 왔는데 네. 이런 날 이제 라이더들은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아. 위험을 무릅쓰고 배달을 나갈 것인가. 근데 안 나가면은 또 이제 내 수입이 제로인데. 그리고 또 식당 사장님들은 주문은 들어오는데 라이더 먹고 해서 발 동동일 텐데. 그런데 또 소비자들은 아 그러면은 좀 안 시켜야겠다라고 하시고. 이렇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렇네요. 아 그렇네. 그런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요즘 또 제설도 잘하고 하는데 네. 이런 길 미끄러울 때는 언덕길이 쥐약이거든요. 아. 좀 자기가 좀 언덕 위에 사신다. 그러면 좀 배달 시키실 때 한 번 더 좀 생각해 주시고. 그런 정도. 그리고 고마운 분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다면 막 비가 쏟아지는 날 배달을 했는데 네. 요즘은 거의 비대면 배달 요청이잖아요. 네. 그래서 집 앞에 놓고 초인종 누르고 나오는데 갑자기 문이 벌떡 열리는 거예요. 네. 아, 제가 뭘 잘못했나? 그랬더니 그 음식 시키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헐레벌떡 나와서 비타민 음료 하나를 주시는 네. 비 올 때 배달 시켜서 죄송합니다라고. 좋네요. 예, 뭐 저는 근데 그 정도 마음만이라도 네. 참 고마운 일인 것 같고. 어 진짜 그렇습니다. 가슴 예. 따뜻해지는 일. 네. 앞부분은 저도 궁금했던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 아니면 못 들어볼 얘기니까요. 진짜 통계도 없더라고요. 믿을 수 있는 통계도.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정말 모처럼 거기에 또 이렇게 종사해보고 계셨다고 하길래 그게 너무도 궁금했었고요. 아 하나 넘어가기 전에 그거 궁금했었어요. 사람 없는 공장 그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쿠팡에서 물류센터에서 일을 할 때 그 항상 이렇게 일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이 PDA를 하나 줘요. 네. 이렇게 스캐너 기능이 있는 PDA거든요. 네. 요걸로 이제 위치를 다니면서 위치 바코드 찍고 이제 물건 바코드 찍고 그걸 담아서 이제 나르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물류센터 일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상상을 했어요. 한 섹터는 물이랑 음료수만 있고 한 섹터는 뭐 휴지랑 뭐 이런 거 있고 한 섹터는 뭐 라면이나 이런 네. 식료품이 있고 예. 근데 가서 봤더니 정말 어지럽게 쌓여 있는 거예요. 뭐 물 옆에 라면 박스 있고 라면 박스 옆에 휴지 있고 네. 휴지 옆에 뭐 문방구 있고 문방구 옆에 뭐 게사료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왜 이런가 싶었는데 네. 근데 사람들이 주문을 하는 게 물 네. 16박스 네. 뭐 라면 30박스 네. 이렇게 주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 한 배 라면 한 박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배치가 돼 있으면은 네. 물 하나 가지러 갔다가 라면 가지러 저기 갔다가 휴지 가지러 저기로 갔다가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주 주문한 걸 괜찮았던구나. 네, 아. 근데 PDA가 이미 위치를 다 아니까. 네. 그거를 계산해가지고 동선을 아. 최적화해서 알려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일하면서 아, 네.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냥 다 짜주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저는 이 인공지능의 팔다리가 된 기분. 네. 아,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인공지능의 그쵸. 팔다리가 인간이라니. 근데 이걸 그 랜덤 스토어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서 더 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거 사람이 팔다리도 사람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로봇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네. 네. 요즘 여기까지 준비하거나 뭐 이러고 있는 회사들이 있나요? 외국은 있는 걸로 들었는데. 네, 외국도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네. 이제 쓱닷컴 같은 경우는 완전 자동화 물류센터를 했더라고요. 오. 근데 아직은 비싸대요. 네. 아직은 비싸요. 로봇이. 아. 그리고 그 제한점이 하나가 있는 게 네. 지금 물건들이 다 포장이 제각각이잖아요. 그렇죠. 물은 이렇게 2리터짜리 6개 비닐로 이렇게 쌓여 있고 네. 뭐 쌀포대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반려동물 사료 같은 경우도 포대 비슷하고 네. 그리고 네. 또 휴지는 또 사이즈는 큰데 네. 가볍고 부피는 큰데 가볍고 모든 물건들이 이렇게 일반 박스 형태로 돼 있으면 네. 그 자동화가 쉬울 텐데 네. 물건들 포장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은 사람 손이 더 낫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자동화된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그 품목 취급 그 취급 품목 수가 한 5만 가지라면은 네. 쿠팡에서는 여전히 한 몇백만 가지를 다루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결국은 이제 언젠가는 포장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뭐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자동화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찾다 보니까 아마존에서는 네. 그 아예 선반 자체를 들고 들어 옮기더라고요. 아, 사람이 있는 곳으로 아. 사람이 돌아다니는 선반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로봇이 선반 자체를 갖다 주는 거예요. 아. 그럼 사람은 거기서 이제 물건만 꺼내서 다 옮으면 되네. 아, 뭔지 알겠어요. 여기 앉아 있는데 로봇이 갖다 주면 거기서 그쵸. 내려놓으면 되는 거구나. 그렇죠. 야. 그리고 이제 음식 배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배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콜 목록이 뜨면은 거기서 제가 이제 콜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배달을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거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아, 이 식당이 여기에 있고 배달지가 네. 여기니까 다음 콜은 어느 식당에서 잡아서 어디로 가고 뭐 요걸 계산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작년 여름부터 AI 추천 배차라는 거를 도입했거든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은 AI가 제 위치에 맞춰서 네. 가장 적합한 배달을 동선을 짜가지고 배차를 해줘요. 그럼 저는 이제 그걸 수락할지 안 할지 아. 그것만 결정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자율주행이 되고 그럼 뭐 드론으로도 한다고 그러는데 네. 이제 그런 게 도입되면은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쪽 분야에는 뭐 좀 그쪽 분야에 종사하신 분에게 결례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서 당분간 경제적 기회를 찾지 못해서 잠시 일시적이나마 여기서 내가 생활비는 좀 벌충해야지 하고 오신 분도 분명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숫자가 뭐 많게 잡아서 170만, 적게 잡아서 한 100만이라고 해도 그 분들 100만의 어떤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인데 이게 뭐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 때 없어진다 그러면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현장에서 보셨을 때. 그러니까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도 그건데 네. 어쨌든 자율주행이든 뭐 드론이든 이거는 이제 사실 정해져 있는 미래잖아요. 그럼요. 네, 뭐 이게 2020년이 될지 2030년이 될지 이제 시점의 문제인 거지. 네. 그런 미래가 온다고 한다면은 네. 지금 여기에 이 산업이 엄청나게 크고 있고 네. 여기 종사자들도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제 다음 그 잡을 가져야 될지를 지금부터 이제 우리들이 좀 상상을 하면서 사회적 제도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제가 책에서 내린 결론이죠. 이렇게 앞부분에 우리가 이제 플랫폼 근로자분들의 실상을 좀 알아봤고요. 그다음 전 그 또 궁금한 거. 네. 요즘 제가 부쩍 빠져 있는 게 이제 행동 경제학이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의 행태나 소비 습관, 소비 패턴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로데이터가 어디 있을까 봤더니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쵸. 회사도 하나 있더라고요. 쿠팡, 네. 배민. 자, 거기서 봤더니 우리는 어떻게 소비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그 배민에서 느낀 건데 그 배민 커넥트는 그 배민 그 어플에 있는 모든 음식점 배달하지 않아요. 네. 배민 커넥트는 거기에 있는 배민 라이더스 맛집이라는 데만 배달하거든요. 네. 네.
근데 배민 라이더스 맛집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배민의 성공 비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배민은 시장의 파이 자체를 키운 거예요. 예전 우리가 전통적인 이제 배달업종들, 네. 뭐 중국 음식점, 네. 치킨, 피자들이 이제 전통적인 배달 음식점이었는데, 네. 이 배민에서는 배달하지 않던 식당들까지, 그렇죠. 예, 배달을 하게 만들었다고 예.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라탕, 뭐 순두부, 카페, 베이커리, 삼겹살. 예. 요즘은 그래서 뭐 별의별 업종들이 다 늘어나고 맞아요. 있거든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그 배달하면서 느낀 경험으로는 네. 딱 그 시간대별로 품목이 딱 다르죠. 네. 예. 점심 시간에는 이제 식사류가 많고 네. 점심 시간 피크 타임 약간 지나면은 이제 카페, 베이커리, 디저트류 배달이 시작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저녁 시간에는 약간 좀 그 식사라기보다는 요리류, 네, 뭐 곱창 볶음이라든가, 뭐 그런 약간 단가가 높은 음식들 네, 네. 배달이 많아지고, 근데 이제 딱 야식 타임 넘어가면 이제 네. 그때부터 이제 치킨, 뭐 이런 뭐 족발, 네. 이런 거 배달이 쭉쭉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대별로 그런 포인트를 잘 알고 뭔가 쿠폰 서비스나 그런 마케팅하는데 포인트가 그 중요한 것 같고, 요즘 되게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리뷰예요. 리뷰요? 네. 그러니까 그 음식 배달 앱에는 다 리뷰가 항상 사람들이 남기잖아요. 그 배달 친절 또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말고요? 네. 네. 그거요? 리뷰 사람들이 뭐 음식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제 평가하는 리뷰 예, 있잖아요. 예, 예. 이 리뷰가 엄청나게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음식점 사장님들이 네. 리뷰 관리를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배달 팁 있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배달료가 4,000원이라 그러면은 음식점 주가 2,000원 내고 그 소비자가 2,000원 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음식점주가 그 배달료 할인 이벤트를 해요. 네. 배달 팁을 뭐 무료로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 어차피 라이더가 받는 수수료는 똑같기 때문에 음식점주가 배달료를 더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집들이 주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음식값을 조금 올리더라도 네. 배달료가 무료라고 하면은 네.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 배달료가 일단 비싸지면 사람들이 그거는 그건 내가 안 지불해도 그쵸. 되는 걸 낸다고 생각하는 네, 생각하는 거죠. 야 이거 꿀팁인데요. 그럼 사람들이 야 이거 배달료 공짜인 거 이거 시켜야지. 사실 음식값이 더 비싸진 그쵸. 건데 아 음식값에 녹여진 건데 야 이거 정말 좋네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이제 이거는 이제 수수료 시스템에서의 문제인데 네. 그 제가 처음 배달할 때랑 요즘 배달할 때는 네. 최소 주문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한 8,000원 6,000원 뭐 이런 것까지 배달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수수료가 계속 수수료와 배달료 부담이 높아지니까 네. 점점 최소 주문 금액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세트 구성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아. 예전에는 그냥 떡볶이 1인 세트 하면은 떡볶이랑 뭐 좀 어묵 해 가지고 한 6,000원 8,000원에 나갔는데 네. 요즘은 떡볶이 1인 세트 하면은 떡볶이에 튀김에 순대 해 가지고 12,000원짜리 구성해서 팔거든요. 그러니까 1인 가정 그들이 이제 좀 부담이 그렇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다 먹는 게 아니라 좀 다음 끼니 때 나눠 먹을 수 있는 메뉴로 구성한다든가. 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또 쿠팡에서도 되게 재밌었던 게 하루 종일 가면 이제 물건들과 대화를 하거든요. 네.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아시다시피 이렇게 술을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온라인 주문으로 술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쿠팡물류센터 갔더니 하루는 그 무알콜 맥주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왜 들어왔을까요? 아 그래가지고 와 누가 이 맛없는 술을 마시는 거야? 술도 아니에요. 혼자 이렇게 투덜투덜 대고 네. 있었거든요. 아 노래방에서 이렇게 단체로 주문하나? 네, 자영업자들이 쿠팡에서 많이 주문하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들어봤더니 네. 임산부들이 주문한다는 거예요. 술은 땡기는데 네. 아이 때문에 못하니.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쿠팡의 입문 경로가 네. 그 임산 출산인 경우가 많대요. 아 직접 나가고 네. 거동하게 그러니 쿠팡을 이용해서 하기 시작하면서 네. 그렇게 한번 들어와서 이제 애 키울 때까지 이제 그 무알콜 음료부터 이제 뭐 시작해서 네. 기저귀 가고 아. 물티슈 가고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아. 무알콜 그거는 진짜 저 처음 들었네요. 사실 쿠팡에서 그러니까 풀필먼트 안에서 대단한 물건을 파는 거 아니거든요. 모두가 다 아는 걸 파는 거예요. 라면도 뭐 그 신라면이나 진라면의 차이지. 네. 사람들이 굳이 그걸 매장에 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그렇죠, 뜯어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배송이 이렇게 된 그 배송 서비스가 이렇게 빨라진 데에는 쿠팡이 제일 큰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어차피 같은 물건이면 사람들은 아까 그 배달료 무료에 끌리듯이 하루라도 한 반나절이라도 더 빨리 오는 배송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쿠팡은 근데 그거를 직배송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그걸 빠르게 돌린 거고 그 쿠팡의 이런 당일 배송, 총알 배송 이게 일반화되니까 다른 택배 업체, 다른 쇼핑몰도 그렇게 로직을 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배송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쇼핑에서 물건을 고를 때 기준은 두 가지라고 봐요. 네. 최저가. 그리고 배송료. 진짜 그렇네. 저도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그 페이스북의 원조가 네. 우리나라 싸이월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버의 원조도 사실 우리나라 대리기사인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우버의 그 원래 모델이 자기 집에 남아 있는 차를 이용해서 자기 노동력으로 사람들을 태워주고 수익 얻는 거잖아요. 네. 대리기사도 사실은 그 자기 남는 시간에 남의 차를 운전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네. 그런데 그게 이 플랫폼 기술 발전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대리기사들은 어디 이렇게 음식점이나 술집에 대기하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손님들이 부르면은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식당으로 돌아가요. 맞아요. 돌아가거나 아니면 뭐 퇴근하거나. 그래서 그때는 대리요금이 되게 비쌌어요. 네. 한 제가 그 알기로는 한 20년 전에도 대리 요금이 한 3만 원, 5만 원 했거든요. 오. 그럼 지금 가치로 하면 한 10만 원이 넘었던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그때는 대리 운전을 부르시는 분들이 약간 좀 부유층이었고 높으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핸드폰이 나오면서 이 시장이 질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네. 네. 이제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대리기사들이 무전기로 서로 연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이 영업을 하면서 예. 자기가 받은 콜을 무전기에 띄워요. 그러면 그 무전기를 받고 그 위치에 가까운 대리기사가 그걸 받아서 자기가 수행을 하고 나중에 수익을 다 나눠 가지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PDA가 나오면서 네. 프로그램이 생긴 거죠. 네. 이제 그 대리 중개 업체들이 프로그램에 이제 콜을 다 올리고 이제 대리기사들이 거기서 수행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리기사들이 연합을 하는 형태였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이게 갈라진 거죠. 그렇겠네요. 네, 대리 이제 영업만 하는 대리 중개업체가 생긴 거고 중개업체와 그냥 운전만 하는 대리기사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전화 기반으로 전화와 프로그램 기반으로 하던 대리 운전이 이제 2016년에 카카오가 등장하면서 네. 카카오는 완전 그 플랫폼 기반, 네.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로 바뀐 거죠. 네. 더 이상 전화할 필요도 없이 그냥 거기 카카오에서 입력하면은 내 위치가 바로 뜨니까 그렇죠. 제 위치를 전화로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대리기사는 그거 보고 판단해서 가고 이렇게 이 과정을 보면은 이건 그냥 딱 우버인 거잖아요. 그렇네요. 오, 진짜 그렇네요. 네.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조였는데 외국에서 그걸 좀 플랫폼화한 걸 우리가 이제 따라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야, 특이하네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런 제도적 환경이 기인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실 음주운전을 이렇게 길 막아놓고 이게 후 불어사지 않잖아요. 의심되면 가가지고 그렇죠. 뭐 걸어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측정기를 대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완전히 길을 막고 일제단속식 그런 제도 때문에 대리운전 문화가 발달을 했고 그리고 또 대리운전 문화가 발달했으니까 그런 플랫폼 기술이 먼저 발달한 거죠. 예. 저는 이거 사실 수출할 수 있을 만한 플랫폼인 것 같아요. 저도요. 진짜로. 예. 지금 아직 카카오에서 이런 수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수요가 없다고 생각한 건가? 모르죠. 지금까지 우리 김하영 작가님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잘 몰랐던 이제 어떻게 보면 저처럼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알고 싶지만 알 수 없었던 현실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또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요. 바로 이제 플랫폼 어떤 생태계 또는 플랫폼 근로자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역시 정말 기자 출신답게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 제목만 보고도 너무 웃음이 나왔던 것들도 많거든요. 긴장 속에 맞힌 첫
첫 배달, 개인적인 자조적인 얘기도 있었고, 월 450만의 허상, 그러면서 우리가 TV나 뉴스에서 봤던 많이 버는 분은 많이 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가도 그렇고, 그리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화두도 많이 던지셨더라고요. 인공지능하고 판사 비교하면서. 아마 이런 플랫폼 현장에서 점점 대체되는 걸 보고 아마 화두를 던지신 것 같아요. 언제 뭐 물론 책 읽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언제 또 한번 나와서 못다 하는 게 또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가시면 안 되고요. 저희 그 김하영 기자님, 작가님은 사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내분과 둘이 견실한 직장을 접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1년 넘으셨죠? 1년 네, 1년 2개월. 1년 2개월. 1년 2개월 동안 차 한 대를 사서 중남미 저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신 거예요, 차 타고. 그래서 그 중남미,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우리 이제 해외 여행이나라든가 아니면 이런 기회가 점점 줄어들었을 때 우리 김하영 작가님을 통해서 중남미의 먼 정취 한번 느껴보는 시간 또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얘기까지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1부 순서로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저희는 2부 중남미 김하영 작가와 함께 떠나는 기행, 이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